9시 반? 축구 시작했네. 아, EPL 봐야지. 웨스트햄, 토트넘. 무리뉴 축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예, 줄어들 거야. 12월 말이지, 이거. 27일. 혜정아! 아까 여기서 일로 와봐. 왜? 이거 한다고 하는 거였어. 아. 넌 이걸 한 거야. 아, 나 1번이라고 하는 거야. 또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 그래? 어떻게, 이거 이따가 할까? 끝곡으로 마무리하자. 네. 아, 다음 주에 할게, 다음 주. 아니야. 다음 주 되겠지? 어, 바로 월요일에 있어. 11월 30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기의 삭제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금식이 떠나 이제 여기? 인수인계 주는 거야? 아니죠. 수석년 때. 수석년 때 대타죠. 공학에도. 2주간. 전지훈련 가는 거나? 네, 전지훈련. 강해져서 돌아와라. 미국 전지훈련. 아, 금식해. 분성이 형이 그 토트넘 승리를 예상하셨더라고. 딱 붙는 순간 나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먼저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 비기겠구나. 축구 보는 게 재밌지 뭐 그냥 앉아서. 맞아. 해리 윙크스 이제 무리뉴는 안 맞는다고 걱정하고 있었거든. 오늘 선발이래. 역시 어디 본인의 촉은 어디 안 갑니다. 항상 틀린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틀리시는 분들은 오늘도 틀려요. 네. 이 경기는 뭐 많이 골이 안 나겠죠. 뭐. 오! 골! 우와! 해리케인? 옵사이드? 옵사이드?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골이 많이 안 나겠네 하는 순간 골이야? 안 되는데 다 이유 있는 거야 사람들이. 효정아 그거 줘봐. 생방 대본 줘봐. 조끼 바꾸자. 조끼 바꿔. 왜? 그 골프용 골프웨어잖아. 아 그래 몰라. 어 잘못했어 버려. 아 왜? 차에서 잘 때 이거. 생방이구만. 알려줘. 웨스트랑 햄을 띄어서 표시한 거 아주 뿌듯하네요. 웨스트 햄? 예. 웨스트햄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햄을 띄어야. 이게 이제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여러분. 뭘 하나 잘못된 골을 못 봐. 사이다야. 직업병이야 진짜. 스포티비가 내가 만든 명단을 많이 갖다 썼어.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옛날에 협업체제일 때. 틀려 말라봐. 봐라 이거. 자 베텐 죽음의 3연전 최대 고비 이제 마지막 관문 곱생방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영정 사진처럼 잘 찍어주세요. 이거. 이게 0096이 러비도 0096이야. 아 그러면은 아, 이거를 바꿔. 위에 걸 빼. 어.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 됐어. 얼굴 얘기 이거는? 뭐 이거는 두 번째 거. 아까 아 이거는 또 딴 건데 무슨?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네. 다음 주. 일주일. 근데 그거 들었어, 뭐지? 그 노비 문서. 맞아. 젊은 얘기 때문에. 어, 아, 근데 그 노말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양반이 갖고 있었던 거래매. 양반이 갖고 있었던 거고, 그 방송에서 찍은 거라서. 근데 그것 때문에 자를 필요는 없으니까. 상관없죠. 노비 문서를 갖고 있는 노비는 보통 뭐 도망 나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양반 집에서. 넌 자유의 몸이다. 이런 드문 경우. 말고는 다 보통 노비는 양말이 당연히 갖고 있을 테니까. 대단했어 양말. 내용 자체가 웃겼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뭐. 뭐. 근데 그 얘기 자체는 웃긴 거 같아. 근데 웃기죠. 진품이라 슬픈 이야기. 노비면서. 다 들려준 다음에 뒤에 붙였어. 쟤는 몇 살? 넌 몇 살이야? 28살. 28? 네. 좋을 때지. 28이면. 오빠 그 오빠가 챙겨줘. 오! 깜짝이야. 아 진짜. 죄송해. 그냥 축구 보실 때도 중계톤이. 오빠 중계하면서 봐 심심하면. 너무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 혼자 얘기하면서. 이게 패스를 계속하잖아. 위협적인 장면이 없이. 내가 그때 중계를 듣다가 딴 거를 뭐 하려고 이렇게 돌았는데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이 안 되는데 패스를 계속 돌린 거야.
성재가 한 20초 사이에 사람 이름만 한 30명 부르더라고. 난 출석하는 줄 알았잖아. 그럼요. 뭐 계속 이름만 불러. 뭘 줬는지 받았는지 얘기할 거 아니야. 손흥민, 뭐 헤딩크스, 뭐 계속 이거 이름만 불러서 출석 부르는 거 뭐야 이거는. 좋아. 에이. 골이 많이 안 나는. 내가 피파 온라인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우리나라 브라질이랑 할 때 아, 계속 중거리만 때리더라고. 박사 쪽으로 못 들어가고 안 될 때 멀리서 계속 때리더라고. 안 될 때 그냥 막 때리는 거. 이거 내가 피파 하다 본 느낌인데? 여기까지 몰렸구나. 근데 중계하긴 좋아. 왜냐면 슛을 일단 때리니까 그렇지. 골은 안 들어가도 소리를 좀 지를 수가 있었어. 꼬리가 있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무인이 별로 안 좋아해. 인터뷰할 때 재밌잖아. 그냥 쇼맨십 가득한 사람이지. 만약에 지면 그것도 되게 웃길 것 같아. 인터뷰 뭐라고 하지? 난 이제 부인. 손흥민! 이렇게 이름만 안 되니까. 직업병. 진짜 직업병이 어쩔 수 없어, 근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렇게 경기 나간 다음에 한국에서 중계해준 것도 한번 볼 거야. 그치,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하지 않을까? 자기 얘기에 대해서? 뭐 하이라이트는 볼 수도 있지. 근데 보통은. 심심하면 보지 않을까? 이걸 풀로는 안 보겠지. 아, 그래? 그리고 은근히 해외에서 한국 중계 찾아보려면 다운받아야 돼. 네이버 들어가서 안 돼. 안 되지, 거기는. 중계에 그게 막혀 있으니까. 이것도 참 말이 두 시간인데 할 말 없을 거야 중간에. 진짜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을 거야. 어쨌든 이렇게 두 시간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죠. 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해외에 중계하는 거 보면 얘네는 이게 완전 문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탈크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기오프 왜 카드 받은 거야? 설명이 많이 없어. 케인. 알리. 쭛. 그 영국 축구 부분 그.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뭐 무리뉴 감독이 새로 오면서 포체티노의 뭐 행방 뭐 이런 얘기하잖아. 다 알아 이미. 그래서. 감독 무리뉴. 아 말도 안 되게 찬다. 들어간 줄 알았네. 옵사이드. 아 스트레스. 깃발 다 부러뜨려야 되죠. 이제 업사이드를 정확하게 하려면 기계로 보고 부심의 역할을 그 예를 들어 A보드 있잖아요. 아~ A보드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너 부심 단체에서 쌍욕 먹어. 응? 일자리 없다고. 빨간색, 노란색 그 부심 깃발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타고 있어야지 사람이. 응? 왔다 갔다 타고 있어야지. 아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아니 업사이드는 이게 21세기에도 이거 갖고 논쟁이 생기면은 약간 그 농구 버저처럼 옵사이드가 딱 되는 순간 기계로 판단해가지고 바로 왜냐면 100m 뭐 이렇게 결승선도 카메라로 하니까 약간 그런 경우도 엥 소리 나면서 한참 뛰고 있는데 갑자기 옵사이드 선수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무리뉴 온다 그래서 손흥민 걱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면서 느꼈지. 아, 지 걱정이나. 누가 누구 걱정하니 지금. 연봉이 얼만데 지금. 얘를 걱정하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댓글들 다는 거 보면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걱정이에요. 댓글 달고 싶더라. 밥은 먹고 다니니? 지금 뭐 토트넘 에이스인데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너무 탄탄대로인데. 근데 뭐 그건 있지. 뭐 이제 포체티노 아래서만큼 골이 많을 것이냐.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지. 손흥민이 알았어. 전술적으로 생각 더 많이 우리보다 생각 더 많이 해 이 사람이 본인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걱정하면서 라면을 먹고 있냐고. 뭐 걱정할 수도 있지. 그 응원하는 맛인데 그게. 옛날에 후배네 집에 가가지고 걔가 코너를 쉰 지가 한 6개월 넘었어. 축구를 보고 있는데 축구를 막 보다가 욕을 막 한 거야. 우리나라가 누가 수비수가 실수를 해서 골을 먹었거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내가 후배가 저 선수 쟤 저러니까 안 된다고. 걔는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야. 오면 나오더니 왜 기억을 해? 아니 저렇게 됐다고. 쟤는 허는 일이라도 있지. 너는 뭐냐? 나갔죠. 쟤는 허는 일이라도 있지. 딱 정확하게. 엄마. 들어가자 봄지가. 응. 커피지.
펴? 펴, 펴. 어. 좋아. 피를. 펴. 어, 담배가 좋아. 야, 오른쪽 담배가 좋아. 세 번에 갖고 있다가 좀 더. 아니, 내가 아니면 볼 거야? 아니, 내가 챙겼어. 오빠 사진 한 장 찍고 가요, 그러면. 아,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항상 찍어야 돼. 사진 찍고 가요. 아니면 성이 없다, 성이 없어. 어, 나도 성이 없네. 초콜릿 어딨어? 여기. 초콜릿. 어, 바로 브레인 잡아주네. 왜? 처음인가? 우이는 콘서트 갔습니다. 콘서트. 이거 보내신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인터밀란입니다. 페라리 월드 게 아닙니다. 반대편으로 빨리 열지. 귀여워. 쓰다듬고 일으키네. 무리뉴. 올 3년째요? 1년 좀 넘었는데. 어, 조용히 때려, 아이고! 아이, 좋았는데. 아, 터닝 멋있었어. 아, 잘 때렸는데. 어, 무리뉴 첫 펄쩍. 1펄쩍 손흥민 때문에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좌우로 휘둘러주면서 부드럽게 이어갈 경우에는 오우 네, 그 과정이 이제 손흥민 슈팅 과정이 이사 디오프 몸 크네. 임시 왼쪽에 모으라 조금씩 끝 끌까? 네. 자 여러분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좋겠는데 임광현 PD입니다.